안녕하십니까. 에러 잉글리시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단어를 외우지만 무조건 문법이에요. 문법. 자, 학교에서 배운 문법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서 말을 만드냐 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학교에서 어렵게 배운 복잡한 문법. 이게 도대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 영어에 정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에러 잉글리시의 원칙을 가지고, 원리,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이미지를 그리기만 하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 원어민도 자기 나라 말을 할 때 복잡한 문법 사항들을 배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한국말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들어내는 것뿐이에요. 이미지입니다. 움직이는 순서대로 이미지 들어갑니다. 자, 이 내용에 보시면요, 뭐 명사절, 접속사, 대절,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막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문장 자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일단 한국말로 먼저 볼까요? 근로자들 중 한 그룹이 정부가 그들의 회사를 팔려는 결정에 반대하며 시위하기 위해 방책에 불을 놓았다.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이 긴 문장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학교에서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 뭐예요? 이런 문법적인 사항들을 가미해서 여기에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여기는 명사절 들어가요. 여긴 또 접속, 명사절 또 접속사가 들어가요. 대절이 들어가요. 뭔 절. 그죠? 야, 이거 미치지 않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복잡하다 싶으면 방법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미지로 갑니다.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그냥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를 넣으라는 거예요. 주어는 뭐예요? 근로자들이에요. 자, 불러놓는 장면 보여요? 그냥 움직이는 순서대로 갑니다. 자, 먼저 뭡니까? A group. 한 그룹의 한 무리의 of 관련된 사람들은 workers, 노동자들인데, 자, 동작에 갑니다. has a set. 한 적이 있는 바는 놓았다 이거예요. 시제, 뭐 완료 시제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냥 쉽게 가세요. 한 적이 있는 바는, 현재 기준으로 한 적이 있는 바는 놓았다. 그죠? 뭐를요? fire, 불을요. 자, 불을 갖고 막 가져갑니다. to 나아가서 불이 딱 붙은 곳이 어딘가 하면 a barricade, 방책이죠. 그죠? 자, 그럼 뭡니까? to 이제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뭐예요? protest, 항의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뭡니까?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죠? against, 맞서는 대상은, 맞서는 대상이 바로 뭐예요? the government's decision, 정부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 결정하는 바가 that, 그 바가 뭔가 하면 바로 그 정부가 it, 그죠? will, 앞으로 sell, 팔 거라는 거예요. 뭐를요? their company, 그들의 회사를요. 여기에서 뭡니까? 이게 바로 to 부정사의 용법이고요. 여기가 바로 명사절이라는 거죠. 그죠? 대절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필요에 따라서 말을 늘린 것밖에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봅시다. 주인공에서부터 그냥 말이 나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아무리 말이 길어도 순서대로 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라고 뭡니까? A group. 한 그룹의 of 관련된 사람들이 workers, 노동자들인데, 그죠? 일꾼들인데, 그 사람의 has, 한 적이 있는 바가 set, 놓았었다 이거죠. 뭐를요? fire, 불을요. 그럼 불을 갖고 가라고요. 쭉 가서 만난 대상이 a barricade, 하나의 방책인데, 왜 그랬냐 이거요. 이유가 있다고요. to 나아가서 뭡니까? protest, 항의하기 위해서죠. against, 맞서는 대상은, 이거를 뭐뭐에 저항하여가 아니고 맞서는 대상이 바로 뭔가 하면 the government's decision이에요. against도 뭐뭐에 대항하여가 아니고 나아가면서 항의를 하는데 맞서는 대상이 뭔지, 나아가란 말입니다. 움직이는 순서대로. 그랬을 때 이 정부의 decision, 결정이 뭔가 하고 봤더니 that, 그 바가 또 나오겠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it, 그 정부가 will, 앞으로 뭡니까? sell, 팔아치우겠다 이거예요. 뭡니까? their company, 그들의 회사를요. 문장이 아무리 길어졌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어의 뭐 전치사, 투부정사, 대절, 명사절 이런 말들이 결국은 말을 순서대로 늘려가다 보니 그냥 그런 종류의 말이 필요해서 가져다 쓴 하나의 연결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영어가 얼마나 심플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 다양한 사항이 들어오시면 복잡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릴 겁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실 때 제가 그냥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에서부터, 주인공에서부터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따라갈 겁니다. 자, 뭐 나와야 돼? A group. 자, of 관련된 바는 workers, has set fire to a barricade, to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s decision that it will sell
is a company, their company. 되셨죠? 그죠? 자,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이번에는 리스닝 연습도 같이 갑니다. 예전엔 들어도 마지막 단어밖에 안 들렸지만 이제는 앞에서부터 단어가 들어올 때 그냥 듣는 순서대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앞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눈 다 감으십시오. 갑니다. A group of workers has set fire to a barricade to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s decision that it will sell their company. 한 번 더 갈까요? 눈 한번 감으십시오. 좀 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A group of workers has set fire to a barricade to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s decision that it will sell their company.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공부와 함께 여러분의 영어를 만들어내는 이 뇌가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ero English 최재봉이었습니다.